유전자를 마음껏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싶지만 유전자 변형 기술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포 하나의 DNA는 약 30억 BP로 이루어지는데 유전자는 보통 수십 BP에서 수백 BP 정도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슐린의 경우 인슐린 사슬 A의 유전자는 63BP, 사슬 B의 유전자는 90BP로 비중이 전체 DNA의 0.0000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어렵게 원하는 유전자를 얻었어도 실험을 위해 충분한 양을 확보하려면 또다시 고단하고 지루한 반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자동으로 증폭시켜주는 해결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이름하여 PCR이 짜잔! 등장합니다! 특정 유전자가 복제되려면 DNA가 단일 가닥으로 풀리고 여기에 프라이머라는 시작 표지가 붙으면 이를 인식한 DNA 중합효소가 합성을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반 멀리스는 이를 이용해 원하는 유전자를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바로 PCR의 기본 원리죠. PCR은 90에서 96도씨로 DNA를 가열해 단일 가닥으로 떨어뜨리고 여기에 복제를 원하는 유전자의 프라이머를 넣어 복제를 하고 이를 반복해 유전자를 증폭시킵니다. PCR 한 사이클은 5분 정도 걸리며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유전자는 2의 제곱수로 복제되기 때문에 2시간 만에 2의 24승계, 약 1677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얻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단백질인 DNA 중합효소는 고온에 변성되기 때문에 PCR은 아직까지 활약을 할 수 없었어요. 1985년 사이키가 고온과 효소의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사이키는 고온의 온천 속에서 살아가는 세균인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의 DNA 중합효소를 주목합니다. 고온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 핵 DNA 중합효소도 고온에서 이상 없이 기능을 했죠. PCR 장비는 이제 문제없이 돌아갔고 그 어떤 유전자라도 한두 시간이면 엄청난 숫자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렇게 복제한 유전자를 생명체에 넣어주는 운반체, 벡터의 존재였습니다. 1946년 리더버그는 서로 다른 유전적 성질을 지닌 대장균들이 유전 물질을 교환해 잡종 대장균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플라스미드를 통해서인데요. 플라스미드는 같은 종의 박테리아는 물론 다른 종 사이에서도 서로 옮겨갈 수 있어 훌륭한 벡터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는 따로 핵이 없어 플라스미드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형질 전환이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핵을 가진 동식물의 경우에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해서 또 다른 벡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이러스 벡터가 등장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달라붙어 안으로 유입된 뒤 자신의 DNA를 핵 안의 DNA에 끼워 넣어 원래 DNA처럼 기능하면서 번식하죠. 이를 이용해 숙주세포에 해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주면 바이러스의 본능대로 숙주세포에 달라붙어 핵 내부로 유전자를 전달하며 벡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PCR, 벡터를 이용해 원하는 유전자를 생명체에 넣을 수는 있지만 유전자가 제대로 삽입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박테리아에는 원하는 유전자와 항생제 저항성이나 빛을 내는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벡터에 같이 넣어줍니다. 박테리아가 항생제 처리에도 살아남는다면 원하는 유전자도 잘 들어갔다는 뜻이죠. 동식물의 경우에는 원하는 유전자와 형광 유전자를 함께 벡터에 넣어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형광돼지나 형광닭이 존재하는 이유죠. 이들의 DNA에 형광을 내는 벡터가 성공적으로 침입했고 원하는 유전자도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나서는 바이오, 알아바이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